야비 일상 노트는 봄 기운을 타고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수출이 어려워졌었죠. 미국은 수입 금지, 일본은 관세 부과하였고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해 별로 제재를 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코로나 발생으로 상하이를 봉쇄하게 되었고 그래서 러시아산 대게 물량이 상당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여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풀면서 다시 대게 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겨울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이것저것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개가 종류들도 뭐 있나요? 예, 종류는 뭐 프리모리, 마가단, 베르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는 프리모리나 이제 마가단, 베르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지금 얘는... 저희 물건은 보여드릴 게 베르디밖에 없어요. 아, 이게 베르디는 예. 뭐 이제 A급은 아닌데 얘네는 지금 싼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게 등이 베르디 특징이 이제 등이 딱딱해요. 아, 예. 만져보면 애들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따지면 블루 같은 애들. 아, 예. 그래서 이제 수율이나 살수율이나 그런 거는 이제 좋은 편이고, 정말. 네, 예. 하지만 상품 가치로는 어쨌든 내장 맛이나 그런 것은 프리모리가 훨씬 좋고. 아. 내장은 예. 좀 단맛이 좀 덜해요. 근데 살이 워낙 좋아갖고. 아, 수율이 좋다는 예, 얘기죠. 수리, 수율. 네, 살수율이 너무나 좋아갖고. 예.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시세는 어떻게 가나요? 시세는 뭐 저렴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얘네한테 이게 방금, 이게 막 다리 이렇게 막 떨어지고 사이즈 좀 작고 한 것들은. 네. 37,000원씩.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그래도 겨울보다는 많이 좀 싸진 건가요? 그렇죠. 예, 네, 많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싼 건 이제. 얘네한테 이제 사이즈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5만원짜리. 아, 예.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A급들. 아, 그래? 얘 만져보시면 살이 정말 단단해. 어, 좀 단단하네. 네, 살이 정말 많네. 살이 꽉 찼어요? 네. 그거를 하나 가져갔어? 그래서 얘는 크게 5만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일단 뭐, 픽이나 택배나 배송 같은 거는 다 되고. 예, 네. 예. 이거 한 마리만 주세요. 아니요, 근데 상품이 너무 좋은 애라. 왜냐면 물건이 얘네들 서로 이게 막 찍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장매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다리가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 애들 무조건 얘네들도 일단 안 떨어져요. 얘네가 들어가서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게 사실은 얘네 사이즈가 큰 거죠. 아, 지난주에는 좀 쌌었죠, 이게. 예, 2주 동안은 예. 한동안 뭐 좋은 것도 한 3만 원대 드실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중국 물량들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풀렸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마트나 그런 데서도 막 3만 원대 막 이렇게 막 팔기도 했었는데 저희도 뭐 좋은 물건도 28,000원, 3만 원대 팔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중국이 다시 수입을 시작해갖고 지금 물량이 대부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서 예. 그러다 보니까 값이 이번 주에는 거의 좋은 건 5만 넘게 올랐습니다. 네. 저희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점포 다 가능하고요.
일주일 내내 고속버스나 퀵은 다 가능하고 일반 택배만 월요일부터 진짜 살았어요? 네, 움직여요.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왜 움직이잖아. 이런 건 안 움직여요. 그거는 아예 몸이. 네, 네, 이런 거는 움직이잖아. 몸이 미세한 움직임. 그건 살아있다는 거. 앉아라요 밑에 그럴까요? 싱싱한가? 싱싱하지. 이건 햇감으로 들어와 살아있던 거. 2만 원? 그래. 해루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네. 지금? 네. 아, 싱싱한 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스킨할 때가 좀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가져가시면 조금 끓여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우리 이거 토막은 안 칠게요. 알이 빠져. 이게 뭐? 날개축 좀 떼주세요. 떼주세요. 네, 도다리. 또 정성스럽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손질하는 게 힘들어. 네? 내가 가서 하면 다 쓰레기잖아. 그러니까. 생물은 안 들어오고요. 얘 냉동이에요. 사장님은 여기 전부 자연산인가 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연산이 많고요. 수족 안에는 양식이 들어있고요. 아, 그래요? 이건 광어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아세요, 이건? 이거 키로 2만 원. 좀 싸진 것 같다? 점점 싸질 거예요. 그래요? 아, 왜 그러죠, 그게? 얘네들이 이제 철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나오죠. 아, 철이 들어왔구나. 사장님 여기 숭어는 어떻게? 우리 숭어는 거제에서 뽑고요. 키로 6,000원. 참숭어는 오늘 키로 9,000원이네요. 네. 참숭어가 요즘 물량이 별로 없고요. 네. 우리 숭어가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요. 맛 차이가 있나요? 식감이 좀 틀리죠? 그래? 네, 맛은 잘 있어요. 이게 참숭어고 우리 숭어는 이게 뭐예요? 거제 거. 예. 아유, 좋네. 요새 숭어가 싼 편이에요,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평상시에는 비쌀 때는 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요새 많이 나오니까 5,000원, 6,000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3월, 4월, 5월 초순까지. 6월달부터는 날씨가 더워지면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목이 안 잡혀요. 그때는 비싸죠. 아, 예. 지금이 이제 산란철에서 영근해로 고기들이 물려서 지금이 제일 맛도 좋은 시절이구나. 예, 이 거제 거는 이제 물돌물 쪽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물살이 빠른 데서 잡는 거기 때문에 살이 육질이 단단한 거 맛있어. 아, 그래. 아유, 좋네요, 아주. 부모님 고향이 맞죠. 아, 그래? 내년은 이제 자연산 때문에. 글쎄, 자연산, 다 자연산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자연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불도미, 심하지, 뭐, 자발이, 뭐, 특수 생산 같은 거. 예. 그런 건 이제 저렴한, 저희는 이제 저렴하게 납품을 이제 외부에 있는 횟집들에서 얘가 납품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싸죠. 그 택배도 그럼 가능하겠네. 네, 택배가 가능해요.
요즘에 대게가 좀 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좀 이거보다 더 쌌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이랑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좀 확산된 대로 또 많이 올랐어요. 오늘 시세는 계약 절치 38,000. 예. 그다음에 A급이 6만. 다리 안 떨어진 거. 네. 요거는 개 이름이 뭐예요? 러시아 대게죠. 러시아 대게. 이거는 지금 이제 저기 백화도로 거예요. 아, 이건 아직까지는 수입이고요. 키로 2만 원에 하고 한 30마리 올라가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는 한 9월달. 9월달 정도. 예, 이제 살아 있네 이거는요. 국산낙. 아, 이게 국산낙 낙지? 이건 네. 낙지? 네. 요즘에 쭈꾸미철이 아닌가? 쭈꾸미철. 아, 이건 낙지는 어떻게? 낙지는 한 마리에 만 원 정도. 우리나라가 좀 비싸요. 아, 좀 그런.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활하죠. 이건 쭈꾸미는. 이거는 1kg에 35,000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이제 세조개도 처리가 우리나라. 아, 지금 네. 요즘에 처리죠. 네, 키로에 한 25,000. 이건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꽃게도 좋아요. 요즘은 이제 4월 5월. 아, 알 들었나요? 예, 알 들었죠. 암캐. 아, 키로에 예. 오늘 시세는 5만 원. 5만 원? 네네. 암캐를 기준으로. 가리비는 가리비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예. 키로에 이제 13,000. 좀 올랐네 이거. 만 원에서 13,000 해요. 근데 조금 올랐어요. 이제 끝날 철이라 나는 멍게도 13,000. 예, 예. 전복은 이제 시세가 좀 비슷해요. 14만 원, 키로에 5만 원, 작은 거는 35,000원 또 4만 원. 킹크랩은 요즘에 좀 싸지지 않았어요? 많이 내렸어요. 이게 7만원, 8만원 해요. 많이 내렸네, 진짜. 내려가요. 마스터는 뭐 6만원, 7만원. 이게 1급은 7만원, 1급은 6만원. 아, 3만원에 20마리?